인간에게 수여하신 하나님의 5대 복이 있습니다. 이 5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대 명령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만물의 맨 위에 두셨다고 그랬죠. 정복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눌러서 힘으로 눌러서 종부리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순리대로 삼라만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권력 다툼이나 또는 뭐 이전 투구, 막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판타지 영화에서 주인공이 하늘에 나는 큰 새를 부르면 그 새가 옵니다. 새 등에 타서 또 날아다녀요.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주인공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명령에 복종하고 마치 강아지처럼 앞에서 엎드리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판타지 영화들이 좀 가공된 것은 있지만 실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거대한 큰 새를 타고 새 등을 타고 날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 큰 공룡의 등에 올라가서 목을 잡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때를 상상해요. 이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판타지 영화의 문제점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를 제외하고 초능력인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발상. 이게 문제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므로 이런 판타지 영화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판타지 영화는 마귀의 함정이고 마귀의 속임수예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정복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포도원의 모든 일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관리 통치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뭐가 됐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죠. 하나님의 포도원인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에 자기 욕심, 탐욕, 권력투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 하나님이 주신 정원,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 다스리시고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원죄를 대신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인 마귀에게서 인간을 다시 되찾고 구원받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이 망쳐놓은 그 세상을 다시 역으로 예수님과 함께 회복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중풍병,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적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적 통치권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든지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죄에서부터 회복하신 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함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면은 다시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불가역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다가 다시 또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또 이 참 죄 많은 세상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의 양식, 평화로운 세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씨 맺는 과실과 채소들을 생물들과 인간의 식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식물은 양식을 의미하는데 그 식물은 그냥 채식을 말합니다. 죄가 없었던 무지시대의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만으로 충분히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본태 채식주의자예요. 원래 인간은 식물만 먹고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기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왜 먹습니까? 탐욕으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짐승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죽이는 일은 오직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속함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만 짐승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짐승을 죽이는 일은 인간이나 포식자들의 먹이를 위해서는 절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죄가 없는 완전한 시대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회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있었다.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풀을 식량으로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식량으로 뭘 주셨습니까? 풀과 과일과 채소와 여러 가지 땅에 있는 풀들을 식량으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 곡식이죠. 쌀이라든지 우리가 뭐 보리, 또 조, 귀리, 콩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 있는 풀, 이건 상추, 배추, 여러 가지 식물이 많죠. 요즘에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허브는 약용과 향재료로 사용하고 실제로 입맛을 돋구는 미식재료로도 쓰이고 건강을 위해서 약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나 양이 아플 때 소나 양은 특별히 약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소나 양은 약용식물을 안대요. 어떤 풀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약용식물을 알아서 먹고 자연치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 코끼리 등 매우 덩치가 크고 육질이 좋은 동물들이 풀만 먹고도 잘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풀을 또는 식물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기를 더불어 먹는 양식으로 취하라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노아 홍수 후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화하셨어요. 그렇다면 노아 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가 세상에 만연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홍수 전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고 사자나 맹수들도 역시 육식성이 되어서 자기보다 더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포식자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과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생존 경쟁을 통해
매우 사나워졌으며 가인의 후예들은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동과 철로 살상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해가지고 철기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은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행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가 아닌가 알아보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기면은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하기 싫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싶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점점 악해지고 사나워지면서 영역 다툼과 패권 전쟁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죄악으로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불법과 불의, 거짓과 패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듯이 행하게 되었다. 지금도 정치, 경제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정치인들,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정권을 잡느냐,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이 목적이지 뭐 도덕성, 어떤 정의, 그리고 공평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패권을 쥐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진리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상의 중심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지상낙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짐승들은 인간과 하나가 되어 가족처럼 화평하고 질서 있게 살도록 하셨어요. 세상은 온 지구가 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로 친밀한 가족이 되었죠. 더구나 마지막 작품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정원에서 살게 하시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평화로워졌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뭡니까? 거룩함과 평화죠. 그 거룩함과 평화가 이 에덴 동산에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시는 의미는 거룩함과 선함이 온 세상 창조물 안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걸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가 떠난 세상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거룩함과 선함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좋은 세상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며 온갖 사악함과 더러움이 판치는 아비규환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소일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무죄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물고기는 물속을 아주 빠르고 그리고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땅의 짐승들은 우거진 밀림 속을 힘차게 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생물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며 낮과 밤을 만들고 푸른 하늘과 높은 산들과 넓은 바다는 그 맑고 푸른 빛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연은 바람소리와 물소리 아름다운 색깔의 꽃과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처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가장 맑고 순수한 거룩한 영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사람과 만물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일 되는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